본 개그에 빠져들면 좀 헤어나오기가 힘들죠. 중독성이 있어요. 네. 아, 그러면 예. 저도 근데 네. 그 붐 선배의 개그를 보면서 네. 저도 이제 살짝 개발한 게 하나 있는데. 있구나. 아, 이분이 되게 준비 많이 하셨어요. 오늘 아주 팬이 될 것 같아요. DC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시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하려고 교통 표지판에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. 뭐요, 뭐요? 나라에서. 뭐라고요? 비보호. 비보호. 옛날 개그, 옛날 개그. 비보호. 비보호. 너무 인기가 많으시니까 이제 국가처럼. 그만하세요! 그만하세요! 아까 춤 맞죠, 춤? 비보호 자회전. 와. 세상 어딜 또 없는 스타일 해주시죠. 이상엽 씨 축하. 네. 제가 워낙에 잘 즐겨봤기 때문에 기사까지 외웠습니다. 오, 대단해요. 바로. 아, 지금 하려고요? 네. 그래요. 해도 되죠? 저 내면 연기 펼쳐줘야 돼요. 사랑하면 다 가져야 됩니까? 전 그렇게 안 합니다. 뭐라고? 네. 사랑하면 내가 꼭 가져야 됩니까?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. 사랑하면 꼭 가져야 됩니까?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오~ 진짜 사랑하는데 지켜만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? 아니요, 저는 절대 못 그러고 저는 제가 가져야 돼요. 아, 욕심쟁이, 욕심쟁이. 본인만의 연애 스타일이 있나요? 뭐 노하우라든지. 네. 저는 일단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. 예를 들면? 제가 중학교 3학년 때. 네, 네. 중3 때 까졌네, 형. 창문에다가 창문 한쪽 면에다 그냥 글씨 하나씩을 다 써놨었어. 그게 이제 그쪽 여고에서는 다 보이거든요. 어머, 야, 난리 났겠다. 잠깐만, 소문 나라고. 그렇죠.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한 거죠, 제가. 중3.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제 여자친구를 만들었어요. 고3을. 네, 그걸로,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. 그래서 대학 떨어지고, 맞죠? 그래서. 뭐 거의 고3 수험생이었으니까 제가 거의 뒷바라지를 많이 했어요. 저희 어머님께 이제 고기가 되게 먹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고기를 굳이 집에서 안 먹고 도시락에 싸가겠다.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누나한테 갖다 주고. 어머. 추울까봐 이불 집에 어머니 덮으시는 이불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. 어머니가 뭐가 돼요? 그래서 아들 나가야 하나.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만나다가 결국엔 이제 저도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시고 각자 달라진 상황이에요. 헤어졌으니까 바로 가시고. 달라진 상황이에요. 그런 것까지 존칭 안 해도 돼요. 고등학교 때는요?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. 어머. 계속 연상만 약간 고3 이제 뒷바라지 스타일이에요. 고3 스타일. 그 뒷바라지 한번 맞들으면 그렇죠. 중독돼요. 뒷바라지. 그때는 이제 제가 광명시에 살았는데. 아, 광명시 얼짱. 이라고 불리는 그 그런. 누나가? 예, 누나를 또 제가 이렇게 좋아했는데. 역시 그 누나도 제가 바라만 볼 수가 없더라고요. 자, 이벤트 들어가죠. 자, 어떤 이벤트 들어갔습니까? 그 누나가 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걸어와요. 네. 가는 길에 이제 편지를 다 써서 붙였어요. 붙여. 그 뭐 담벼락, 전봇대 이런 데다가. 누구누구야? 잘 잤어? 우와. 걸어가면은. 뭔지 모르겠지? 또 지나가면 너야. 누구누구야? 아니 이름 얘기해 그냥. 경림아. 상엽이가 너 되게 좋아한대. 또 지나가서 이제 또 가면은 상엽이가 저기 있을 거야. 그리고 딱 지나갔는데 근데 마침 제가 화장실을 진짜 너무 가고 싶어서 화장실 잠깐 들어갔거든요. 책 딱 나왔는데 화장실 딱 나왔는데 그 친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되게 아무렇지 않아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안녕.